네, 강정원의 종가 공약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정원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처음에 이제 시청자분들과 만나뵙게 됐는데 간단하게 새해 인사하고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올해 2017년, 다사다난한 2016년을 지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시장에서 반영될 것으로 파악되어지고요. 또 지난해 어떤 암울한, 우울한 부분들은 지나치면서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가정 내 행복과 또 주식투자하시는 그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선 좋은 수익을 기대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악재들 좀 털어버리고 저희와 이 코너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종목들 잘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저희와 월수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빠른 수익 창출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들만 제시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코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틀 안에 제시한 날의 종가 기준 대비로 장중에 플러스 3% 시에는 승처리가 되고요. 마이너스 3% 시에는 패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무승부 처리가 되면서 저희가 승무패 누적 전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 투자 포인트 목표가 손절가 동시에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포트 전략에 좀 많이 반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저희들 경과했던 종목들 종가 공략주 결과 함께 살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K와 코스맥스, 알루코, 인베니아, 처리들이 되어 있었었죠. 종가 기준으로 해서 8.8%, 7.58%, 4.4%의 승률을 좀 기록을 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우리손 FNG, 그리고 HL 사이언스, 오가닉 티 코스메틱과 삼익 악기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봤던 종목은 삼익 악기입니다. 1.3% 수익률이 나기는 했지만 저희가 목표가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좀 나타나면서 저희가 무승부로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은 8전 6승 1무 1패로 되겠습니다.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익악기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제시하셨던 종목이었는데 그동안의 모멘텀 그리고 흐름은 어땠는지 좀 점검을 다시 해주실까요? 네, 삼익악기 이 거래일 동안 양호한 조정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중국 시장에 중고가 피아노에 대한 성장성, 또한 내년 2016년 400개 대리점에서 올해는 500개까지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마케팅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삼익 면세점에 대한 우려 부분이 1년 지난 현 시점에서 매출이 대폭 성장하면서 일단 그런 우려 부분으로는 좀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2,590원대에 종가 매수가 됐는데 현재 2,545원입니다. 양호한 조정 패턴의 모습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제가 제시한 손절가 2,300원 정도를 제가 2,400원을 제시했습니다. 2,4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그냥 좀 넓게 보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밸류에이션은 5,000원대 밸류에이션이라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익악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목표가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원 선 하회할 때좀 정리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5,000원까지 좀 보고 계시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동아 ST를 준비했습니다. 구 동아제약에서 2013년 3월 인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고요. 기존 동아제약에서 영위했던 전문 의약품과 수출, 또 의료기기 전단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 부분은 홀딩스 사업으로 편입이 됐고, 총 매출에서 전문 의약품 부분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약 26.8%를 차지하고 있고, 최대 매출 품목인 이 항궤양제 스트렌과 미국으로 기술 수출된 수포화 항생제, 이런 자체 신약 개발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신 종목은 동아 ST입니다.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중형주로 좀 분류가 되겠죠. 의약품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우리가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정리도 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동아 ST가 항암 이전 기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미국 제약사와 약 480억 규모의 항암 신약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번 계약이 바이오주의 투자 매력을 좀 재조명하는 모멘텀으로 될 것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이스트가 지난해 말, 2010년 말에 미국의 FBI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면역항암제 DA450L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확정된 계약금은 4천만 달러, 약 한 480억 정도 규모고요. 총 계약 규모는 4억 8,5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일스톤을 포함한 5억 2천만 달러로 지금 발표를 했고요. 이런 그 동아 ST의 국내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국내 제약과 바이오 투자 센티멘트를 좀 개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졌던 이 제약과 바이오 이런 섹터 내에 임상 중단과 같은 악재를 다소 해소한 측면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DA450이라는 면역 반응을 줄이는 인산화 요소, 면역 항암제를 억제하는 저해제입니다. 이 새로운 기존의 그 면역 항암제가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 또한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번 그 계약금 480억을 이 지주회사 동아 소시홀딩스와 50대 50으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허권 실사 계약에 따른 관련 매출이 지난 2010년 4분기로 인식할 가능성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신약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이 4분기 계약금 인식만으로 주가의 모멘텀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약 후보 물질 탐색 단계에서 기술 수출액 6,340억 대의 매우 큰 규모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계약이 갖는 의미 뭐 세 가지를 좀 둘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동아 ST가 항암제 개발 경험이 없었는데 이 최초 신약 물질을 초기 단계에서 이 빅 업체 제약업체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 또한 면역 질환에 있어서 글로벌 대표 기업 FB가 파트너가 됐기 때문에 이 향후에 이런 그 전임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임상과 또한 개발 기업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제 치료제 외에 세계 파이프라인의 임상 준비를 원활하게 지금 용기발 진행 중에 있는 동아 ST의 모멘텀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요. 또한 이런 그 R&D 파이프라인을 또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이 동아 ST에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4분기 실적이 3분기 최악의 실적을 지나서 턴 어라운드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당초 4분기 영업이익 약 50억 정도를 전망했었는데, 이번 그 계약 건 반영으로 약 197억 대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분기 턴 어라운드 더불어서 내년에도 올해에도 이 R&D 개발 업체로서 국내 대표 업체로서 장기적인 또한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항암제 기술, 이 기술에 대해서 수출 계약 호재 소식이 좀 반영이 된다면, 시가 총액은 1조 원대 좀 이를 것이다라는 이제 추가 전망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전망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 주가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올해 매출액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액은 5,593억, 영업이익은 436억, 순이익은 233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비해서 순이익은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런 그 R&D 개발 업체, 이런 제약 업종들은 높은 성장성을 반영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상황인데, 현 주가가 올해 2017년 실적 대비해서 현 주가 36.7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약 한 45배 수준인 16만 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적용하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한 13만 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 좀 판단되어지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최근에 기관이 12월 26일부터 4만 5천 주의 누적 순매수를 보인 부분 역시 수급적으로도 다시 한번 리바운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코너는 3% 이상이니까 오늘 종가가 매수가가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만 8천 원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9만 8천 원 하회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1만 8천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9만 8천 원 하회할 경우에 정리하는 것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정원의 종가 공략 주식은 오늘도 강정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